애널리스트 보어트입니다. 자, 오늘은 통신 장비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통신 장비 쪽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말 연초에 통신 장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고 또 연초 들어오면서 이제 통신 장비 쪽에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통신 장비 쪽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19년 통신 장비 쪽 주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연말에 조금 조정이 있긴 했었지만 19년도에 기대감도 여전하다라고 20년도에 기대감도 여전하다라고 예. 보고 있고 지금 통신 장비를 볼 때 결국 국내 캐펙스와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통신사 같은 경우 19년 캐펙스 대비 20년도가 크게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신사들도 이 비용 증가 사이클에 맞물렸기 때문에 비용을 굉장히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커버리지 확대와 이제 품질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지역 위주의 28GHz 대역 투자가 진행되는 점 또한 이제 19년도에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수주가 본격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북미 같은 경우는 버라이즌, AT&T 등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NTT 도코모, KDDI 같은 일본 통신 사업자도 이 도쿄 올림픽에 맞춰서 이제 5G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차이나 모바일, 화웨이를 필두로 한 다양한 통신 장비 업체들이 지금 투자 사이클에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한다면 결국 통신 장비 쪽을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도 역시 글로벌리는 수주가 증가하는 사이클에 맞물려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관련한 업체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OE 솔루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OE 솔루션 올해 2020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일단 매출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 같은 경우 19년도 매출 성장이 상당히 가팔랐고 이러한 가파른 근거를 보게 되면 통신 장비 쪽에서 이제 국내 통신 장비 쪽에서의 마켓쉐어가 글로벌리 늘어남으로써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작년이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 고객사 OE 솔루션의 주 고객사의 글로벌 마켓쉐어가 올해 또한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올해 또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5G와 결국 해외 5G 투자가 맞물려 있는 부분 그리고 28GHz 대역의 투자가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올해 실적 성장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좋은 그런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매출 성장은 잘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뭐 매출 성장이 대부분의 경우에 수익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일단 매출 성장하면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수익성 성장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 보고 사이에 사실 캐펙스 같은 게 많아지만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되면 수익성이 좀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말이죠. 뭐 그런 비용에 증가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보기는 보다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G 초급 주파수 대역을 제공하기 위한 트랜시버가 결국 10기가 25기가 이상 트랜시버들이 되는데 이러한 트랜시버들의 어떤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인 이 LD칩이라는 부분을 올해 뭐 내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원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스마트 트랜시버라고 해서 이게 3G, 4G를 겸용할 수 있는 결국 이게 이머징 마켓 쪽에 통신망 투자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보면 이 부품이 마진율이 전사 마진율보다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품이 결국 증가함에 따라서 마진율이 좋아짐에 따라서 수익성도 좋아지는 구간에 맞물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포인트들 한번 좀 쭉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일단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국내 투자에 관련한 국내 고객사의 마켓셰어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해외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와 일본 같은 경우 동경올림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5G 투자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오이솔루션의 트랜시버, 광트랜시버의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원가 측면에서도 이제 주요 부품을 내재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품의 어떤 내재화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성이 좋은 25기가 BPS 이상의 제품들, 그리고 스마트 트랜시버들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결국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4분 정도 더 시간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좀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뭐 업체 같은 경우는 워낙 19년 실적이 좋았지만 주가도 좋았기 때문에 지금 통신 장비사 전체적으로 주가가 작년에 워낙 좋아서 PER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2020년 이제 기준으로, 실적 기준으로 보면 10배 언더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5G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PER 15배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겠다라고 보면 결국 뭐 목표 주가 한 7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6만 5천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산업대 예. 산업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국내에서는 5G 커버리지 수준이 인구 기준으로 80%지만 지역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대도시를 광역시 중심으로 좀 가 있기 가보는 때문에 쪽. 인구 기준은 커버리지가 돼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5G 디바이스를 쓰는 분들이 5G가 뭐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 4G와 마찬가지로 중복 투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전국 커버리지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캐펙스는 당장은 증가하지 않겠지만 증가 사이클에 맞물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데, 해외 수주를 단순히 기존에 저희가 매출에서 한10% 정도, 이 정도 차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5G 쪽에서의 이 통신 장비사들이 국내 주고객사를 통해서 이제 해외 쪽으로 가는 물량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 성장에는 아주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5G 투자,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그러면 이제 5G 장비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뭐, 물론 이제 오이솔루션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가장 저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뭐 제가 저번에 뭐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OK라고 해서 오이솔루션 KMW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사실 이제, 모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 중반까지 확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네.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 모두 다 비슷하게 좀 돌아서는 이제 그런 국면들이 나올까요? 어때요? 작년에는 뭐 5G만 붙이면 주가가 날아가는 그러니까요. 사이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적을 봐야 되는 구간인 거고, 결국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업체들이 이세 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스몰셀 활용도가 지금 5G에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스몰셀 매출이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